도시락 어딨네? 감독님 쳐보세요. 제가 인터뷰. 이렇게 지금 배가 꿀렁이는데도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 쌀밥을 먹음으로써 농가를 살리잖아요. 예예. 내가 농가를 살리겠다는 신지마에. 예. 밥 외에는 안 먹어요. 빵 뭐 이런 거 안 먹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쌀을 너무 안 먹거든요. 아, 좀 이어 한마디 해주세요. 밥 좀 먹으라 이것들아. 밥을 먹어야 돼요, 그죠? 아, 밥을 먹어, 인마. 뭐 빵이야.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농가를 살리고 아니고, 뭐 빵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막 그런 거, 빵 같은 거 먹는 젊은이들은요. 네. 내 나이 되면 이 세상이 없어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안 먹는 젊은이들에게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밥 좀 먹어야, 인마. 마지막으로. 밥 좀 먹어야, 인마.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세상 안 돼. 선상이야. 이 정도면 다 아시는 저 이걸 것 같아서. 이건 다 아마 아시는 걸 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있는데 그 선상.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나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낚시 자체를. 아, 나 이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낚시 자체를. 우리 쉽다 그랬는데. 아씨, 미치겠네. 아, 이래서 투어 애들 믿으면 안 돼. 아. 왜 그대로 하는데? 아니, 오키씨가 전 가자민 줄 알았어요. 계속 겼는지로 경기 선배님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야, 얘도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뭐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를 후배들은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지?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렇게 잡대를 냈나? 하지마, 이게 다 그런 거야. 하지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혼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야 돼.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라. 그렇지, 가자미 끼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고기인 것처럼 해서 현란하게 움직여야 돼. 알겠습니다 형님, 이따 한번 해보고 또 따지려고 전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해보는 거죠. 뭐라도 뭐. 바꿔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양하게 바꿔보는 거지 뭐. 맞습니다. 지금 물이 안 가니까. 맞습니다. 너무 무거운 건 할 필요 없어. 이거 뭐가 올라오, 뭐예요, 이거? 이거 뭐가 올라오, 뭐예요, 이거? 아유, 물고기는 안 올라오고 돌만 올라오네. 야, 그거 빨리 바다에 버려. 배 가라앉는다. 그런 거 배에다 놓으면 배 가라앉어. 날씨도 망쳤다. 날씨 때문에 안 돼. 콧물이 질질 나네. 안 되네, 안 돼. 고기가 없어. 피디님, 잠깐만요.
지금 먼바다에서 파도랑 바다랑 같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조기 철수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파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게 완전 다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어? 네, 다 그렇게 되면 다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자. 그죠, 그죠. 올라온 게 나을 것 같아요. 참 도움 안 주는 날씨다. 지금 파도가 갑자기 지금 엄청 세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시고 객실에 들어가 계시는 거 하세요.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안 그러면 그냥 다 불마자. 안에 들어가십시오. 파도가 또 엄청 세게 온단다. 경규야. 예? 아, 주의보래 주의보. 주의보. 아, 주의보 떴습니다. 주의보가 안 뜨는 게 이상한데 선생님. 와 파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되냐? 잠깐 사이에 확 벌어. 저희가 사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주의보 상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낚시하다가는 들어가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접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올바른 판단이십니다. 네. 아쉽지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항구 앞에서는 할 게 없어요? 항구 앞에서는 할 게 없어요? 항구 앞에서 할 게 없어요. 잡어, 잡어. 없대요. 없어요? 항공시가 안 들어와요. 일단은 철수하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예. 예. 아쉽다. 아. 어? 진짜로 아쉬워. 세상에 이런 일이 벌근 대낮에. 벌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형님? 아, 참나 미치겠네. 아, 주배우가 팀 이름 질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미안하다, 현민아. 괜히 그 저 지인들 부르다가 네. 고생만 시키고 사이만 멀어졌어. 사이 멀어졌어. 오킹 자리를 안 줘서 지금. 아, 진짜. 제가 오킹 자리 좀 앉을 자리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들어 오셔라. 들어와서. 아,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아, 살 것 같네. 일로와 일로. 오킹 오늘 지인한테 전화 찬스까지 해가지고 낚시 어떻게 하냐고 계속 통화를 했는데. 네, 계속 통화하고 했는데. 야, 왜 가까이 있는 경규 선배한테 안 물어보니 너 선배 무시한 거 그거? 아니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빨리 빨리 가르쳐 드려야 돼서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아 그래, 그건 몰랐다.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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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2023 송년 특집 자 절친 대전은 자 이렇게 미안하다 현민아로 끝났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팀명 다시 줘도 돼요? 고맙다 병호가로. 아니 게스트분 중에 그렇게 약 들고 오신 분 처음 봤어. 약을 들고 와 약을 바르대. 그게 민물낚시대 쓰는 거라며. 맞아 민물. 아 근데 그거를 한다고 사실 뭐 붕어도 딱 집어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넣어가지고 잡았다니까. 두 마리나 잡았어. 내가 안 놀겠어? 나 마시려고 그랬다니까. 야 저걸 마시니. 저거 와 고맙다 병호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5시간 동안 잡은 총 마리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방생 빼면 방생 빼면 세 마리지 뭐. 세 마리입니다. 아... 두 마리. 야, 형 그래도 형님 형님 생각나셔. 이거를 또 정성스럽게 두 마리. 오... 두 마리, 아... 한 마리. 세 마리 여덟 명에서. 네. 축하해. 원프리 했다. 감사합니다. 원프리.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불러. 근데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미션 성공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나예요. 저희가 황금빛지보다 더 훌륭한 제작진이 원하는 걸 우리는 해줬단 말이에요. 예. 수근 내 그 미션 성공은 진짜 시즌 5에 가장
대박이야. 어휴. 아, 그걸 할 수가 없어, 네. 진짜. 그렇지. 인정. 왜냐면. 동시에. 진짜. 아, 처음에 공 잡았지? 노래 달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바로 또 잡았지. 또 우르 놀래미 한 마리 또 잡았지? 그거 춤추고 다 나왔잖아. 와. 난리가 났더라고. 아니, 아까 음악 틀고 막 우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나와서 너무 좋아하나? 뺏짓한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내가 잡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축하를 해주지? 속으로만 그 생각했어. 우리 낚싯대 단간을 구한 거거든. 뛰어가서 그 타임밖에 없다고. 아 저는요 수근이 형님께서 아 나 분량 챙겨주시는구나. 아, 아니, 더 형님 나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이거 들고 아. 있는데 들고 있는 내가 막 이러니까 나를 보더니 같이 겨드랑이 내가 올려버렸어 그냥. 그렇지 애매하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션이 뭐였나요? 우리는 오른쪽 팀한테 백허그 당하기. 당하기. 아, 백허그 당하기. 그래서 쉽다. 그래서 내가 춥잖아요 날씨도. 고기도 안 나오길래 덕화 형이 형님한테 갔어요. 어. 형님 저 너무 추우니까 좀 안아주세요. 어. 이렇게 안을 때 내가 돌려버렸어요. 그럼 형 저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추워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아이 허리야. 그런데 앉으시는 거야 갑자기. 아이 허리야. 그런데 앉으시는 거야 갑자기.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딱 앉았는데 형이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러기도 그렇고 그 후배가 딱 와가지고 아유 추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백허그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형이 그 정도 선배가 신경을 안 써요? 너 나보고 춥다 그래봐 아우 추워 이 자식은 이게 아우 추워 이 자식은 이게 아 이건 뭐 쉽게 할 수 있다네 이 자식은 나오네 좀 이 자식은